자, 이야기를 간추려요. 볼게요. 드라마를 보고 중요한 사건을 중심으로 우리 내용 간추리는 거야. 뭐를 드라마를 뭐 중요한 사건을 중심으로 그지 내용을 간추릴 거야. 일단은 무슨 사건이 일어났는지 봐야 되겠죠. 각 장면에서 인물이 어떤 마음이 들어 있을지도 생각해 볼 거예요. 드라마에서 인물의 표정이나 몸짓을 보면 인물의 마음을 뭐 인물의 표정이나 몸짓을 보면은 표정 몸짓을 보면은 뭐를 알수 있어? 인물의 마음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어요. 드라마를 볼 때는 인물들의 대화를 주의하면서 볼 거예요. 또 인물의 마음 상태를 파악할 거예요. 무슨 생각을 할까? 이렇게 인물의 말투에서도 뭐를 느낄 수 있어요? 마음을 느낄 수 있고 표정, 몸짓, 말투에서 마음을 짐작할 수 있다라는 거야, 결론은 그죠? 자, 사건의 흐름을 정리할 거예요. 사건의 흐름을 파악하며 드라마의 내용을 간추려 말하여 볼 거예요. 중요한 사건을 중심으로 내용을 간추리면 정확하고 간결하게 줄거리를 말할 수 있어요. 어떻다고? 정확하고 간결하게 줄거리를 정리할 수 있대요. 알았죠? 우리 옆에 2번부터 볼게요. 옆에. 어려운 낱말의 뜻을 찾으며 이야기를 읽고 내용을 간추려 볼게요. 어려운 낱말이 나오나 보네요. 일단은 인물 사건 배경을 생각하면서 이야기를 읽고요. 어려운 낱말은 찾아보고요. 또 어려운 낱말을 뜻을 한번 짐작해 볼 거예요. 그 다음에 국어사전에서 찾은 다음에 비교를 해볼 거예요. 알았죠? 내가 짐작한 게 맞았나 틀렸나 보는 거예요. 이야기에서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저 인물들의 마음은 어떠했을지 한번 생각해 보고요. 사건의 차례에 맞게 한번 사건의 내용을 간단하게 한번 간단하게 써볼 거예요. 간추리는 거죠, 한마디로. 그지? 보조단 한번 먼저 보죠. 드라마 TV에서 하는 거죠. 등장인물들이 행동도 하고요, 대화도 하죠. 그죠? 그게 드라마죠. 가방 들어주는 이야기를 보기 전 관련 경험 말하기. 몸이 불편한 사람을 도와줬거나 그냥 지나친 경험을 한번 말해볼 거예요. 몸이 불편한 사람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는지 한번 생각해 보고요. 드라마에 대한 생각 느낌 표현해 볼게요. 드라마에 대한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표현해 볼 거예요. 또는 드라마의 인물에게 편지를 써볼 거예요. 인물 간 성격이 달랐으면, 그죠? 인물 간의 성격이 달라지면 이야기가 어떻게 바뀔지 한번 생각해 볼 거예요. 가방 들어주는 아이의 내용, 몸이 불편한 영태기가 서구를 도와주면서 사이가 좋지 않았던 둘이 서로 이해를 한대요. 어떻게 서로 이해를 해요? 소중한 친구가 된다라는 거고요. 이야기의 내용을 간추리는 방법은 사건이 일어났을 때 인물의 마음을 한번 사건이 일어났을 때 인물의 마음을 알아볼 거예요. 사건이 일어난 차례에 알맞게 사건의 내용을 정리해 볼 거예요. 주제를 찾는 방법은 제목을 왜저 제목을 붙였을까? 한번 제목의 의미를 한번 떠올려 보고요. 그리고 인물들이 행동을 하잖아요. 그 행동을 왜 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은 주제를 찾을 수 있어요. 자, 눈요기예요. 눈요기. 짐작한 거는 눈이 여기저기에 많다라는 거였는데요. 찾아보니까 눈으로 보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느 정도 만족을 느끼는 게 눈요기다 하네요.
신기한 사과나무의 주제 볼게요. 욕심을 부리지 않으면 모두가 행복해진다가 주제래요. 욕심을 부리지 말자라는 거예요. 약속은 꼭 지켜야 한다라는 거예요. 각각 하나씩 한번 볼까요? 가방 들어주는 아이, 서구, 영택 둘이 나오네요. 축구를 좋아해요. 겉으로는 조금 차갑지만 마음이 따뜻해요, 영택이는. 서구는 선생님의 말씀 때문에 몸이 불편한 영택이의 가방을 들어준다. 그렇지만 불만이 많다. 서구는 영택이가 혼자 가방을 들고 가는 것을 보고 달려가 도우면서 영택이의 마음을 알게 된다. 영택이의 초대를 거절한 서구는 영택이의 집 앞에서 영택이를 만난 뒤에 영택이의 생일인 것을 알게 되어 미안해야 한다. 그죠? 서로 어떻게 되어 이해하고 도와주는 친구가 돼요. 내용 간추리기는 읽지 않을게요. 글의 종류 이야기예요. 욕심을 부리지 않으면 모두가 행복해진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 주제죠. 중요한 사건. 능금동자가 신기한 사과나무 씨앗을 심은 것이에요. 아이들이 사과를 따서 먹지 않고 나눠준 거예요. 칠보기, 샌돌이, 까망새, 능금동자 인물이 나와요. 사냥을 나갔다가 쓰러져 있는 사내 아이를 보았어요. 아이가 불쌍하다라는 마음, 사람이 쓰러져 있어서 깜짝 놀랐어요. 자, 정신을 들고 나서 자신이 살던 곳에 재미난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구하여 준 것에 대한 보답을 하고 싶었어요. 마음은 아이들이 친근하고 좋았어요. 차례에 맞게 내용을 쓴거 있는데요. 한번 읽어보시고요. 문제는 내일 풀도록 할 거야.